사람이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 근데 거예요. 근데 그때부터 조경 말고 일이 또 하나 늘었거든요. 이거 홀레복인데, 이거 홀레복이. 어머, 아직도 야. 간직하고 계세요. 우와. 영감, 새 신랑 같다. 멋있으세요. 옛 것들을 보존한다고 네. 또 일을 벌렸지요. 시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들을 요래 전시까지 했다 아닙니까? 톱 이름이 그 간도, 간도인데 고비끼 간도 이 톱을 가지고 큰 나무를 캐는 거야. 이 집을 만들 적에 이런 집을 아마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.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최고 문제였는데 함석이나 이런 깡통을 끊어서 가위를 끊어서 이 손가락 있죠? 이 손가락이다. 이래가 뭐였냐면 논을 맸어. 논에 풀. 그래서 양쪽 끼워가지고 했는데. 아, 잘 파여주라고. 무슨 문서가 아주 신났다. 박물관 같아요. 또 뭐 보여주려고? 가마. 가마? 가마. 내 집사람이 시집 올 때에 이 가마를 타고 왔어. 여보, 참어마이. 여보래. 왜 불러요? 그냥 오늘 한번 이래 한번 타보라고 할 말이야죠. 그거 어떻게 들어요? 이걸 타보라고 얘. 진짜 튼튼할까요? 안 탄다. 네, 여보, 여보. 앉으면 돼, 앉으면 된다, 그래. 에? 아우, 아이, 모르겠다. 고마워. 한번 타보자. 아, 뭐야? 한 번 보인 거다. 하나, 둘, 셋. 이게 지역만이에요. 누가 보면 우연하고 일하노? 고마해라. 아우, 창피해. 창피해요? 아우, 창피해. 빨리 나. 옛날 생각 나시겠는데요, 뭐. 무거워. 말 다 했는겨. 그래도 50년 만에 타봤더니 기분은 좋네. 그렇죠. 옛날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. 네. 카메라 좀 다 했는데 뭐. 왜? 어머니 뭐라고요? 미치겠어요, 그러면. 아, 어머니 그때 결혼식 할 때 생각나세요? 나지. 나지요. 그날 우리 눈이 왔어, 눈이. 눈이 막 내렸는데 혹시 가만 내릴까봐 오면서 얼어버린데 내가 바가지 다 이렇게 표시했다니까. 아, 진짜요? 어. 오, 잘 오라고? 조심하라고? 조심하라고. 그러면 발을 딱 걷었을 때 어땠어요? 아, 이게 뭐 이렇게 그 예시 그렇다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 처음보다 더 예쁘대.